발빠른 투자 정보, 손쉬운 주식 투자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.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.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. 윤효은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현재 코스피는 상승, 코스닥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.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일단 오늘 싸이월드와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지금 통합앱으로 꾸려서 8일 구글 플레이라든지 뭐 애플 앱스토어, 원스토어 등의 앱 심사를 신청 예정으로 한글과 컴퓨터, 한컴 위드, 인트로메딕 등이 강세입니다. 또한 삼성전자가 테일러 씨의 오스틴 공장의 내부 규모를 좀 투자를 확정한 부분이 있고 인텔이라든지 TSMC 모두 투자가 확정된 상황입니다. 반도체 관련주 뭐 관심 종목으로는 테스나, 그 한미반도체, 월데스 등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. 네,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? 네, 일단 시장은 미중시 뭐 연중 긴축 부담과 함께 오미크론 상륙 소식의 약세입니다. 금일 국내 증시는 그 장중 전해지는 오미크론 관련 국내 뉴스, 그 뉴스플로우를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으며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로 발생하는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. 중요한 것은 NFT라든지 메타버스, 게임 업종이라든지 기존 주도주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이 점은 염두에 두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윤효은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. 오인오색 5스타의 투자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바랍니다.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